안녕하세요. 한 주간 치과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주간아식스입니다. 11월 둘째 주 일요아식스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기관에 근무한 치과의사는 총 22,54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1.9% 증가한 수치로 반면 같은 기간 의사는 약 1.8%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증가율 부문에서 치과의사가 의사를 추월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 증가 비율 격차는 2020년 0.37%, 2019년 0.48%, 2018년 0.32%로 매년 의사와 치과의사보다 높았습니다.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담아낸 의료 광고 영상을 업로드한 치과의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리며 환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 상태에 편승해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의료인 면허 재교 부율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에는 의료인 86명 중 75명이 면허를 재교부해 87.2%를 기록한 반면 2021년에는 51%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은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이 보험사 9곳에 685만 건의 환자 개인정보를 건당 2원 남짓한 금액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9개의 보험사는 정보를 받고 1,595만 원을 지불했으며 데이터 이용 계획서에 획득한 정보를 신규 상품 개발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치업 박태근협 회장이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박협 회장은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치과마취과학회가 오는 20일과 27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제12회 경구흡입진정법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CDC 어린이치과의원 이재천 원장 등이 연자로 나서 실전 경구흡입진정법에 대해 다양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학회는 이번 연수회를 수강할 경우 보수교육 2점을 부여하고 경구흡입진정법 연수회 수료증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떤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